아파서 못 나오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20명 정도는 우리가 보통 모여서 반갑게 만나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이은숙 회장 또 열심으로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고 은원해서 오늘 또 2년 동안 수고한 마지막 총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또 부회장을 뽑는 그러한 또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사람 주셨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다 번성하고 잘되는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공천을 주시겠습니다.
입금 시켜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대신 누구 어느 병원 요거를 얘기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몇 사람을 거치지 말고 나는 가동에 큰 방전해서 하지만 이게 또 늦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적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 2011년 4월 9일날 현임원들과 전임회원들 10명이 모여서 역대 회장도 수고로 모아놓은 기금 1,000만 원 사용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이와 여고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자는 뜻을 모아 지난 4월 12일에 임원들이 함께 모교 강순자 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동창회고 이화동산이라는데 그 났지만 또 우리 거울지 이번 달 거울지에 28쪽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뭐 55회 졸업 모임 발전기금 이와 여고의 전 부장이었던 이거는 뭐 안 써도 되지만 55회 졸업 모임 선배님들께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개교 기념을 맞이하여 기타하셨다. 귀한 기금을 모아주신 5월달 거울에 치른다는데 날짜가 좀 늦었대나 그래서 이번 달, 그 다음 달에 치렀다고 자기네가 여기다 적었더라고. 그래서 일단 임원들 이름하고 전 회장들 이름을 내가 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총동창의 발행 이화수첩 50권 한 권에 3,000원씩이면 50권 15만원 항상 매해 50권을 구입해서 그룹별로 여기 김정호 우리 신경자 여기 권영열 여기 왔지만 여기 또 있어요. 베비부터 봐도 야 얘들아 그래서 그룹별로 나눠주세요. 그룹별로 안 되고 그냥 가잖아 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2010년 6월 3일 봉선통로 진행하시고 양 2차문제소 그리 천문대 학원에서 25명 조용히 얘기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봐도 얘기도 이걸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조금 복잡하네. 요거 마지막 광고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아세아 최고의 천문대예요. 아세아에서는 이런 천문대가 없대요. 거기 가서 렌즈를 얼굴을 대우주에 엄청나게 광활한 공간을 구경했고 수많은 별들의 실체를 관찰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성기에 찬탄의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자 이것으로 소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경비는 우리 기금에 쓰는 1점도 안 썼어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덕분에 남아. 그럼 1,000만 원 구하는 거야? 1,000만 원 해서 저 학교 발전. 아니 무슨 돈으로 냈냐고. 1,000만 원? 응. 우리 있었잖아. 정기예금 시켜놨던 거. 근데 지금 하나 다 안 했다고. 네. 비용 쓰는 건 안 써. 네. 그래서 지금 감사 두 분께서 이거 통장.
준비를 해버리냐고 했는데 사실은 420만 원에 대한 공장을 지금 이전받아서 430만 8,537원이 더 내지고 그리하여 671만 8,317원이 됐는데 회장 감사패 10만 원을 제하고 나면은 661만 8,317원이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맞네. 지출할 게 있으면 또 들어오잖아. 식사비 들어오잖아 오늘. 식사비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내 식사 먹을까? 아니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요. 그거 왜 그렇지? 상업치료에 인출이라는 게 인출이라는 거는 나가 때문에 쓸 때 인출. 아, 인출이라고 쓴 거는요, 거기 왜 그랬냐면은 내가 역 도장을 가지고 통장을 나한테 지어주면서 회장이 도장을 주지를 않고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일단은 돈을 뽑아야 하니까 뽑은 내용이에요. 그랬으니까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두었다가 그 밑에 돈을 썼잖아요. 인출을요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쓰지를 안 했으니까 인출만 하고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그 밑에 지출이 있어 그 밑에 지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직접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그것으로 보고 끝내주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 동기에서 새로운 문명에 접해서 사진도 잘 찍고 또 컴퓨터도 잘하고 늦었어. 그러니까 봉사를 너 오래간만에 협력력으로 동기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역대 회장들의 노력으로 모아온 귀한 쌍짓돈 1천만 원 모금을 매듭지어 모계발전기구로 기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27일 이화여고 오후에 졸업 동기생 1동 박수.